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장소 알아맞히는 이 게임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1560명이 도전을 했네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라운드, 항상 두근두근 거리는 첫 라운드인데. 픽업 트럭이 많은 거 보니까, 부시랜드? 미국인 것 같기도 하고요. 캐나다인 것 같기도 한데, 이거 픽업 트럭이 많은 거 보면, 부시랜드. Welcome to Bushland. Home of the Falcon. Falcon이 무슨 새죠? 새의, Falcon이라는 새의 고향. Bushland. COOP? 이거 무슨 뜻일까? 무슨 공장인가? 공장인 것 같죠? Bushland라는 데인데? 아니면 호주인가? 잠시만 좀 봅시다. 자동차가 어느 쪽으로 달리는지 봐야죠.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달리나요?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죠? 예, 그러면, 그리고 픽업트럭이 많고, 부실랜드라는 데는. 그러면, 미국인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인 것 같아요. 예, 미국인 것 같은데, 미국이 어딘지는 모르겠네. 40. 뭐라고 써있냐, 여기? 인터스테이트라고 돼 있네? 팔콘 스탑. 아, 어딜까? 좀 남부인 것처럼 보이죠, 그쵸, 여러분? 아마릴로? 리서치 랩. 아마릴로. 아마릴로. 왠지 멕시코 지명 같은 느낌이니까, 텍사스 주 같은데 아닐까요? 텍사스? 조스피자. 와, 지금 시간이 또 없네. 50초 남았네. 여기 또 이렇게 허름해졌지, 갑자기? 텍사스주. 뉴멕시코주는 아닌 것 같고. 텍사스주? 루이지애나? 텍사스주에? 이런 데 아닐까? 텍사스 주는 맞은 것 같은데, 저쪽이었구나. 위쪽. 아마릴로가 여기 위쪽에 있네. 왠지, 뉴멕시코에 가까이 있구나. 뉴멕시코, 멕시코.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예. 다음 라운드. 야, 이거 찍었는데. 자, 다 미국은 하도 넓어가지고요. 여기 어딜까요? 또 미국인 것 같죠? 그죠? 또 픽업트럭이 많은 거 보니까. 이렇게 픽업트럭이 많잖아요. 그죠? 여기 이분들은 픽업트럭 성애자분들입니다. 미국 분들은. 조금 동쪽, 북쪽인 것 같다. 이번엔 조금 더, 아까 전보다는 텍사스 같은 데보다 훨씬 북쪽인 것 같죠? 그죠? 맞아. 뭐라고 써있나? 노스리지?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쭉 가서 좀 내가 좀 바나나가 생산되는데 바나나 공장인가? 이게 뭐야? 바나나 생산하는 건가? 드럭스토어 약국이 엄청 크네요. 캐나다인가? 화질이 이렇게 안 좋아. 뭐라고 써 있어 여기? 시멘 스타디움. 애니멀 케어 센터인데 R과 E가 바뀌어 있네요. 그쵸? 그렇다면 미국과 비슷한
캐나다라는 뜻이 되고, 캐나다의 비교적 남쪽, 여기 캐나다 국기가 다 있네요. 그쵸? 캐나다의 비교적 남쪽인 것 같고요. 근데 캐나다의 뭐 퀘벡주는 당연히 아닐 것 같은데, 어딜까요? 어떤 중가? 토론토 근처인가? 보자 한번. 지명이 나와 있긴 한데, 라이브러리. 캐나다에, 죄송해요. 미국과 접경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너무 넓어서, 진짜. 캐나다도 이쪽일까? 이런 데로 한번 찍어보죠. 아이고, 너무 많이, 역시, 캐나다는 너무 넓네. 여기였구나. 캘거리? 캘거리 있는 데였네요. 밴쿠버는 여기 있고, 밴쿠버는 이쪽에 있고, 위니펙. 와, 엄청 넓다, 진짜. 오타와 몬트리올은 이쪽이구나. 퀘벡, 오타와 몬트리올, 토론토, 이렇게 있고, 다 이 남쪽에 붙어 있네요. 주요 도시는, 그쵸? 캐나다에선 남쪽, 그쵸? 야, 진짜 엄청 넓다, 야. 여긴 어딜까요? 캐나다네, 여기 누구죠? 캐나다야. 와, 여기는 엄청 그거네, 와. 야, 이거 봐. 농구대가 다 있네, 근데? 캐나다라고 되어 있지만 캐나다가 아닐 수도 있잖아. 캐나다 사람이 미국으로 놀러 온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닌가? 미국 같은데? 농구대도 이렇게 많이 있는 거 보면 픽업 들어간 거. 캐나다하고 미국 접경 지역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익스트림. 굉장히 관광지인 것 같다. 스파. 야, 이게 좀 동쪽이 아니라 조금 서쪽일 것 같은 느낌. 아까 전에 거기 밴쿠버 쪽 아닌가? 아까 전에 봤던 그 남쪽, 그보다 남쪽 픽업 트럭 많고. 캐나다인가? 캐나다 국기가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캐나다 국기가 보이네. 야, 캐나다인가 보다. 되게 아름답다, 그죠? 스트라우메, 스트롬. 와, 이거 엄청 큰 산이 동쪽에 있는데요? 와, 산맥이? 이야,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다 산에 둘러싸여 있네? 그럼 어느 쪽일까? 동쪽일까요? 북쪽일까요? 이런 데일 것 같죠? 그죠? 이런 데.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아, 다행이다. 동쪽 찍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더 북쪽이네. 야, 이렇게 아름답다니. 야, 와, 이거 어디야, 여기가? 테라스라는 데네? 야, 진짜 아름답다, 여기는. 와, 이게 쭉 브리티시 콜롬비아라는 데구나. 와, 진짜 엄청 넓다, 캐나다. 장난 아니다, 진짜. 오늘 뭐 캐나다 특집인가? 캐나다만 나오네? 이게 어딜까요? 영국인 것 같죠? 영국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자동차가 뒷번호 보았더니 노란색이고, 뭐지? 저기 벽돌집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왜 안 돼? 영국인 것 같은데, 영국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왼쪽으로 달리는 거 보시죠. 보십시오. 그죠? 자동차가 왼쪽으로 달리죠? 가만있어, 여기 뭐 써있나? 뭐 써있나? 단서가 될 만한 게 있나? 더 블루트리 컴퍼니. 블루트리. 회사 이름밖에 안 나와 있고요, 그쵸? 와, 이렇게 영국은 이렇게 낮은
이렇게 저기 주택가는 이렇게 빌딩이 큰게 없고 그쵸? 낮은 걸로 돼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 세일.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영국인 건 확실하고요. 가만있어 봐. 이거 보자 한번. 나무를 보면 침엽수 같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게 북쪽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오호호. 어디냐? 런던 동쪽일까 남쪽일까? 그건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써 있냐? 스윈번. 저뭐 영국 사람도 아니고 저런 거리의 이름을 보고 알아맞히기는 만무하죠. 한 가만있어 봐. 그래도 나무가 많은 거 보면 이 런던 근처에다가 한번 이렇게 볼까? 오, 이번엔 좀잘 맞췄다. 40km밖에 안 떨어져 있었네요. 런던에 조금 더 북쪽이네. 이건 뭐알 수가 없네요, 그죠? 아 여기 보면 영국은 이렇게 가로질러서 뭔가 이렇게 뭐 이게 있네요. 습지인가? 이거 뭔가? 숲인가? 띠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네. 이야, 재밌다. 여기 두창. 여기가 런던, 그쵸? 야, 여기서 이렇게 템스강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는 건 동쪽으로 흘러나가는구나. 야, 케임브리지는 여기 있고. 그다음에 옥스퍼드는 어디 있는 거지, 그러면? 내가 옥스퍼드가 어딘지도 모르네. 진짜 무식하다, 진짜. 여기 옥스퍼드는 여기 있구나. 베드퍼드, 노샘프턴, 레스턴 여기 있고, 버밍엄이라는 거 여기 있고, 노팅엄 여기 있고, 그다음에 셰프필드, 리버풀, 맨체스터는 조금 북쪽에 있고, 리즈는 또 북쪽에. 더 가면 이제 쭉 가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코틀랜드가 조금 나오겠죠. 글래스가든 뭐라 여기는, 그죠? 이야, 이렇게 돼 있구만. 오케이. 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자, 여기 미국이네. 딱 보이네요. 미국. 그죠? 국기가 딱 보이고, 뭐라고 써 있냐? 포스트 오피스.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거 지금? 무슨 스테이츠라고 돼 있잖아,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거? 오하이오가 아니에요. 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돼 있구만. 아이, 젠장. 그게 주 이름인 줄 알았네. 뭐 나와 있나? 스택 딘벅 서비스라고 돼 있고 컴스톡 어딜까요? 이거는 활용할 수 있는 단서를 다 해야 되죠, 그죠? Fuels, 프로판 뭐 이런 게 있다. 와, 이쪽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야 이거 왠지 깡촌인 것 같은데, 그죠? 야 어디야 이게? 캔자스 같은 데인가? 와, 이거 무슨 농기구가 이렇게 흩어져 있고요. 농지가 이만한 곳인 것 같고. 야, 미국은 좀 이제 익숙해질만 하고만 어딘지 전혀 모르겠다. 아직도 감도 못 잡겠네. 적어도 북부가 아닌 건 확실하고. 야, 이 엄청난 이 뭐야, 이 농지. 야, 이거 뭘, 뭐야 이거. 와, 또다시 시작됐다.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벌판. 오랜만에 지평선과 태양을 봅시다. 장엄하다. 네브라스카? 저거 봤어. 포스, 저거. 방금 이거. 지나간 이,
잠시만. 초록색 이야기. 아,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네. 이것만 봤었는데. 30 마일로 달려라! 라는 표시인데, 여기 뭐가 있네. 야, 이거 뭐야. 뭐야, 무슨 사람 무덤이지? 역사지구인가? 컴스토크! 컴스토크이라는 데가 어딜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주 작은 도시 아니겠어요? 농촌에? 그죠? 아, 스파. 아,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끝났다. 아, 마지막에 놓쳤네. 내 명안이 있다가. 어디였어? 답은. 노스다코타, 네브라스카. 아, 그래도 이거, 놓쳐서 아깝다. 몇 점 받았어? 13,000점. 저거, 늦게 눌러가지고 저거만 맞췄어도, 그죠? 15,000점 넘었을 텐데.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뭐. 적신 넋 놓고 있었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